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여러분, 시골 빈집을 나라에서 직접 최대 7천만 원을 들여서 본인들이 수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관리까지 직접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귀농귀촌을 준비 중이거나 시골에 사람이 살지 않고 비어져 있는 빈집을 갖고 있는 주인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지금 여기 보시는 자료는 도시민 유치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 사업 희망자 공모 공고인데요. 지원 금액을 보시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기 임대. 5천만 원 임대 계약 5년과 7천만 원 임대 계약 7년 이내 예산의 범위에서 군 직접 수리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단기 임대는 5천만 원 임대 계약 6년 이내 예산 범위에서 군 직접 수리. 세 번째, 자가 거주. 공사비 50% 3천만 원 이하 예산 범위 내에 지원농가 직접 수리.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 4번 사항 지원 조건에 보시면 장기 임대, 강진군과 5년 또는 7년 리모델링 주택 무상 임대 계약을 체결해야 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강진군하고 5년 임대 계약을 하면 5천만 원, 7년 임대 계약을 하면 7천만 원 이렇게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군에서 직접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해줄 거라고 합니다. 단기 임대는 강진군과 6년 리모델링 주택 무상 임대 계약을 체결해야 함. 6년의 계약 기간 중에 연간 10개월을 군에서 사용하고 2개월은 소유주가 사용하며 사용 일정은 계약 당시 군과 소유주가 협의한다. 단기 임대는 6년 계약을 하는데 이것도 5천만 원을 들여서 수리를 해주는 건데요. 6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냥 온전히 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농촌 빈집을 방치하면 이행강제금 500만 원, 연 위에씩 1천만 원이 부과된다고 내년부터 법 시행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법이 그냥 그대로 시행되게 되면은 불가피한 상황이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중 소유라든가 상속 문제 등의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빈집으로 놔둬야 되는 그런 상황인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사유재산인데 그것을 강제로 어떻게 한다?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사실 그래서 어떤 대책이 있지 않을까 하고 제가 찾아보다가 이걸 보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강진군에서 작년에 5가구와 올해 60가구 포함해서 현재까지 65가구를 선정해서 수리하고 있고 일부 빈집은 사서 철거한 뒤에 모듈러 주택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장기 임대와 단기 임대는 특별한 조건이 없이 그 건물이 강진군에만 있으면 되고 무상으로 군에다가 빌려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내 돈 안 드리고 리모델링을 공짜로 할 수 있고 비워뒀다고 이행강제금 내는 일도 없어지고 빈집을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이득이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자가거주가 별도로 조건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전입한 자여야 하며 전입가구원수와 관외 거주기간에 따라 우선순위를 둠. 최소 관외 거주 기간은 1년, 최소 전입 가구원수는 2인, 단 만 39세 이하 미혼자는 단독세대 인정. 이게 아마도 시골의 고령화가 심하니까 젊은 층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조건을 건 것 같아요. 관외 거주자는 리모델링 준공 직후 2주 내 해당 읍면사무소에 전입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전입일로부터 최소 10년 이상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함. 여기 신청 제한 기준을 보시면 현재 거주자가 있는 집 안 되고 그냥 빈집이어야 되는 거고요.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된 빈집 안 됨. 경매에 넘어가면 안 되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소유자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 안 되는데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외라고 하고요. 이 경우는 상속 관련돼서 물려있는 이런 빈집들을 그 상속하고 연관된 사람들의 위임장을 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안 됨. 이렇게 군에 무상 임대를 해주면 리모델링을 싹 해준다고 하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5년에서 7년 동안 관리를 어떻게 해준다는 걸까요? 강진군은 이렇게 수리한 집을 신규 전입자에게 월 1만 원을 받고 임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리모델링이 끝난 세 가구에는 농촌에 유학온 초등학생과 그 가족이 입주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외에도 강진군의 유익한 정책들이 많던데요. 어떤 것들인지 알려드릴게요. 강진군에서는 부지를 직접 조성하거나 민간이 지으며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의 신규 마을 만들기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민간이 조성하면 진입도로와 마을 안길, 상하수도 설치비 등을 준다고 합니다.
현재 4개 지구 53세대는 개인사업자가 용지를 매입한 뒤에 주택을 짓고 있고 임천지구에는 150가구가 들어서는 마을을 강진군에서 2026년까지 택지를 직접 만들고 전입 희망자에게 분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진군에서는 그 외 지역에서 땅을 매입한 전입자 또는 전입한 지 5년이 안 된 군민을 대상으로 주택 신축 비용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신규 사업을 시행하고 올 하반기에 신청자 21명 중에 15명을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청년과 무주택자, 신혼부부 등을 우선순위로 뒀지만 신청자 대부분은 중장년층 이상이고 귀농기여는 극소수고 대부분이 귀촌을 희망했다고 합니다. 강진군은 작년 10월부터 육아수당으로 자녀 1명당 월 60만원, 생후 84개월까지 최대 5,04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었는데요. 긍정적인 영향으로 볼 수도 있는 게 육아수당 시행 전인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1개월간 83명이던 출생아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128명으로 1년 사이에 54.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강진군에서 농촌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귀농귀촌을 하려고 준비 중이신 분들은 지금 당장 내려갈 건 아니지만 빈집을 미리 구해두고 지자체에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리모델링을 공짜로 받은 후에 5년에서 7년 정도 더 준비를 하고 직접 들어가서 사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매매를 하는 건 부담이 된다. 그리고 농촌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너무 겁이 난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월 임대료 1만원짜리 집에서 살아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만원 리모델링 빈집 1호점 입주 신청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요. 1호점의 호응이 너무 좋아서 12월 말에 2차로 7가구, 그리고 내년 1월에는 3차로 4가구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빈집 입주 신청 자격 요건은 공고일 기준으로 강진 지역 주택 무소유이거나 타지역 5년 이상 거주자 등으로 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1만원에 계약 기간은 2년, 총 2회까지 갱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고 빈집 리모델링을 신청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1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 바로 신청 해주시면 되고요. 월 1만원 리모델링 빈집 신청은 12월 말에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 조만간 공고가 뜰 예정이에요. 주기적으로 강진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공고가 떴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뜨면 바로 신청서 작성을 해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공유해드릴 테니까요. 달기닭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두세요. 감사합니다.